화성FC와 김해시청 축구단의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철 감독이 이끌고 있는 홈팀 화성FC 김진혁 골키퍼, 구대엽, 안지호, 장영우, 김규표, 황진산, 공용훈, 김성주, 이인규, 조동건, 김효기 선수가 출전합니다. 네, 최전방의 조동건 선수와 김효기 선수, 정말 베테랑 선수들. 올 시즌 반전이 필요한 김해시청 축구단입니다. 11명의 선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경태 골키퍼, 조영진, 홍승현, 마사토, 유민혁, 김은선, 하용주, 곽성찬, 장은규, 박기동, 김경구 선수가 출전합니다. 해줄 수 있을지가 김해로선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양팀의 1라운드 개막전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 흰색 유니폼의 김해시청 축구단, 오른쪽 주황색 유니폼의 화성FC가 위치를 했습니다. 김해로선은 이 국내 선수들의 활약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루안을 비롯해서 뭐 루카스, 뭐 이런 외인 선수들의 활약이 대단했거든요. 자, 첫 번째 유효 슈팅을 기록한 쪽은 김해시청입니다. 자, 일단은 세컨드볼이 나오는 상황에서 집중력을 가져갔던 김해시청이고요. 네. 첫 슈팅임에도 불구하고 침착하게 세이브를 해냈던 김진혁 골키퍼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빠른 템포의 크로스를 한 차례 가져갔고. 네. 곽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 두 선수가 동갑내기 선수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자, 이번에 자, 오른쪽. 오른쪽 열렸어요. 자, 넓은 공간 박기동입니다. 아, 좋네요. 오호. 아, 자, 네. 살짝 못 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경기 초반부터 이 오른쪽 측면을 굉장히 잘 공략하고 있는 김해시청인데. 네. 지금 한 번에 열렸거든요. 그리고 크로스도 워낙에 날카롭게 전개가 됐는데 마지막 초반에 반짝하는 모습은 있었지만 임팩트 있는 모습을 꾸준하게 보여주진 못했거든요. 네. 자, 조동건 깊숙한 곳 이인규가 이어받았습니다. 아, 좋아요. 자, 한 번에 흔들면서. 네. 그대로. 자, 화성FC의 첫 번째 슈팅은 이인규 선수가 기록합니다. 확실히 이인규 선수 자, 올라가야 되는데요. 한번 접어두고 내줍니다. 박스 안쪽 다시 한번 벌려줍니다. 곽성찬 왼발로 높게 반대편. 네. 공은 연결이 됐고요. 그대로 슈팅. 네. 이번에 감각적인 슈팅을 한 차례 보여줬었던 홍승현 선수입니다. 네, 홍승현 선수가 이번에 김은선이 붙여줍니다. 오, 자, 떨궈 놨습니다. 좋아요. 박기도 들어갑니다. 잡아놓고. 아, 박기도 슛. 김해시청 1라운드부터 득점을 한 선수는 박기동 선수입니다. 와, 이 박기동 선수의 침착함 보세요. 네. 여기서 수비 한 명을 놓고 정말 어떻게 볼을 플레이할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접으면서 마무리까지 완벽했던 박기동 선수의 골입니다. 자, 올 시즌 첫 리그 경기에서 박기동 선수의 선취 득점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게 바로 베테랑의 품격이죠. 그렇습니다. 트래핑도 완벽했고 또 수비 한 명을 앞에 두고서도 침착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무리까지 짓는 박기동 선수입니다. 자, 뒤쪽에서 한 번에 이 박기동 선수를 바라봤고. 자, 이 패스였죠. 네, 김은선 선수가 이 프리킥 상황에서 굉장히 정확하게 박기동 선수를 포착했고요. 아, 여기서 수비가 오른쪽으로 돌 것을 미리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접었거든요. 네. 아, 네, 이것은 진짜 완전히 침착함의 끝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이 슈팅 찬스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한번 접어두고 그리고 다시 한번 속여내면서 득점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렇죠. 자, 구대엽 선수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퍼포먼스를 사실 예상하기는 쉽진 않았을 거거든요. 그렇죠. 또 한번 나옵니다. 자, 스피드를 붙여봅니다. 계속 갑니다. 박스 안쪽! 네. 자, 이번에는 김경구 선수의 저돌적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아, 좋았어요. 지금도 이렇다 할 공격 기회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화성. 자, 또 한번 올라옵니다. 자, 잡아놨어요. 잡아놨습니다. 슈팅. 네. 걸렸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박스죠. 마침표까지는 찍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슴으로 떨고 났어요. 조동건. 네. 한번 붙여볼 필요가 있는 화성인데요. 자, 띄워 보냅니다. 헤더. 좋아요. 나왔습니다. 네. 높게 벗어납니다. 이 구대엽 선수로 보이는데요. 이 화성 입장으로서는 구대엽 선수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헤더로 떨궈주는 장면이 있었고 구대엽 선수가 떨궈준 것을 어쨌든 마지막에 안지호 선수가 슈팅까지 연결을 해봤습니다. 이 헤더는 구대엽 선수였거든요. 네. 자, 정말 결정적인 기회가 한 차례. 네. 안지호 선수에게 왔었는데요. 자, 구대엽과 있거든요. 네. 마사토가 전방으로 깊게. 아, 좋아요. 자, 역시 박기동 선수는 이런 포스트 플레이도 좋은 선수고요. 자, 안쪽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한번 잡아놓고. 아하. 네. 네. 조금은 길었습니다. 김경구. 자, 지금도 김경구 선수가 라인을 절묘하게 깨뜨리면서 나갔거든요. 네.
이 패스가 워낙에 좋았고 백스핀이 걸리면서 김경구 선수 발 앞쪽에 떨어졌는데 아 마지막 순간에 수비 블록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손이 주어졌습니다. 김규표 그대로 지나쳤고요. 올려줍니다. 높게가 자 이번에는 조동건의 머리였습니다. 자, 지금도 완벽하게 조동건 선수의 머리까지 볼이 잘 배달이 됐거든요. 네. 역시나 김성주 네. 선수인데요. 그렇죠. 김성주, 조동건. 아, 이 두 명의 콤비가 빛날 뻔했는데 놓쳤던 네. 조동건 선수였습니다. 자, 이거 들어갔었다면 화성 입장으로서도 후반전 분위기를 잡아갈 수가 있었거든요. 네, 이번에는 오른쪽 돌파를 시도합니다. 그대로 감아줘요. 박상준 뒤쪽으로 가면 슛! 들어가!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이대요. 자, 지금도 이 오른쪽 측면에서부터 공격이 굉장히 잘 연결이 됐던 김해였고요. 네. 바로 올렸던 크로스를 또 한 번에 이 논스톱으로 해결했던 이 장은규 선수가 또 빛을 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른쪽에서 한 번에 그 공격 다시 한번 득점을 만들어낸 쪽은 김해시청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이 측면에서부터 이 크로스 타이밍이 워낙에 빨랐기 때문에 화성 입장으로서도 이 백코트를 하는 상황에서 스위블럭을 잡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거든요. 네. 바로 그런 타이밍에서 김해시청이 워낙에 빠르게 크로스를 올리다 보니까 장은규 선수에게까지 정확히 배달이 됐던 공이었고요. 장은규 선수의 마무리 뭐 더할 나위가 없죠. 그렇습니다. 워낙에 또 왼발의 스페셜리스트입니다. 네, 홍승현 선수가 지체하지 않고 이 박스 안쪽으로 붙여줬고 장은규 선수가 그대로 때려내면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자, 김해시청 네. 자 김진영 골키퍼가 일단 손끝으로 막아내긴 했습니다만 이 골문 안쪽으로 정확하게 또 들어갔거든요. 그렇죠. 또 워낙에 이 원터치로 연결을 했기 때문에 골키퍼 입장에서도 이 막아내는 데는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2012 K3리그 1라운드 화성FC와 김해시청 축구단의 전반전 2대0으로 김해시청이 앞서간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주도권 자체는 화성FC가 굉장한 하지만 또 축구가 결과물로 싸워야 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어쨌든 2대0이라는 스코어 또 차근차근 따라갈 필요가 있는 화성FC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양팀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45분입니다. 후반전에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화성FC, 오른쪽에 김해시청 축구단이 위치를 했습니다. 네. 자, 화성 입장으로서는 어쨌든 이 중앙 쪽에서 김규표 선수가 오! 슈팅! 네. 자, 시작하자마자 슈팅을 가져갔습니다. 자, 지금도 시작하자마자 정말 조동건 선수를 바라보는 이 롱패스 한 번에 정확히 연결이 됐거든요. 네. 아, 여기서 마지막 순간에 생각만큼 임팩트가 정확히 맞히지 못했던 조동건 선수였습니다. 자 조금씩 올라옵니다. 반대편으로 붙여줘요. 자 좋은데요. 잡아놓고 김효기입니다. 아, 네. 아하. 자 아쉬워하고 있는 김효기입니다. 자 지금도 볼이 정말 예쁘게 김효기 선수 오른발 앞쪽으로 떨어졌거든요. 네. 네 여기서 살짝 접으려고 시도를 했었던 것 같은데 뺏겼을 때가 문제인데요. 네. 자 공간으로 밀어주면서 좋습니다. 스피드를 활용합니다. 조영진입니다. 자 그대로 가요. 그대로 감아줍니다. 높게 갑니다. 여기서 네. 막아냅니다. 자 추가 득점의 기회를 놓치고 있는 김해시청 축구단입니다. 네, 또 한 번 장은규 선수였는데 지금 왼쪽 측면부터 이 조영진 선수의 크로스가 너무나도 정확했고요. 네. 그리고 이 떨궈주는 헤더 패스 완벽했고 아 장은규 선수의 슈팅이 일단은 김진영 골키퍼의 선방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협력 수비. 자 공을 끊어냈습니다. 좋습니다. 앞쪽으로 밀어줬어요. 바로 가야죠. 그대로 좋아요. 줍니다. 박상준 여기서 자 잡아놓고 뒤쪽으로 연결합니다. 좋은데요. 높게 떴습니다. 아 이런 부분들에서 마침표를 찍어줄 수가 있다면 화성도 승부를 볼만할 텐데. 네. 아 지금 마지막에 볼이 앞쪽에서 조금 튀었나요? 자 빠르게 압박을 가져가면서 공을 끊어냈고. 지체 없이 앞쪽으로 뿌려줬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서 버텨주면서 동료를 찾는 시야도 굉장히 좋았는데 아, 마지막 순간에 조금 뜨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교체로 지난해 또 소속을 했었고요. 올 시즌 김해에 와서 경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감아져 갑니다. 높게! 마르코가 믿음에 보답합니다. 자 지금도 이 크로스 코너킥이 굉장히 정확하게 연결이 됐고요. 마르코 선수가 또
본인의 진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 많은 시간이 필요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모로 윤성효 감독이 가져가는 그 결과들이 매우 다양합니다. 그렇죠. 이 박기동 선수 비롯해서 장은규 선수까지 골을 맛을 봤고 또 첫 경기부터 이적생들의 활약, 마르코 선수까지 득점을 내면서 윤성효 감독의 지략, 용병술이 또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과정을 지금 돌이켜보면 마르코 선수가 완전 노마크였거든요. 네. 역시 마르코 선수가 제공권이 있기 때문에 화성 입장으로서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된 마크맨이었는데, 네, 지금 여기서 완벽하게 돌려놓고 골키퍼 앞에서 한번 바운드가 됐기 때문에 김진혁 골키퍼도 막는 데는 쉽진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화성 FC 선수들이 이 동시다발적으로 뛰어가는 이 김일시청 선수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마르코를 놓쳤습니다. 그렇죠. 사실 다른 선수를 놓쳐도 마르코만큼은 발단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왼쪽 선택하면서 공격을 풀어나갑니다. 자, 알뜰 해봐야죠. 김재민 파고듭니다. 박스 안쪽 올려줍니다. 네. 동료가 없었습니다. 자, 열렸는데요. 들어갔어! 만회 득점을 터뜨립니다. 스코어 3대 1. 자, 지금 허덕일 선수의 원더골이에요. 네. 정말 이 열렸던 순간 그 한 타이밍이 있었는데 정확하게 발등에 얹히면서 아, 김해시청 완전하게 출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허덕일 선수의 만회 득점이 나왔습니다. 네. 자, 지금 허덕일 선수 교체에 와서 번번이 김해시청의 수비 블럭에 막히는 장면입니다. 네, 앞선 골 장면인데요. 자, 한번 잡아놓고 그대로 네. 오른발에 정확하게 걸렸습니다. 자, 정말 저 슈팅은 사실 골키퍼도 때릴 것을 예측을 했을 거예요. 네. 하지만 워낙에 빠르고 정확하게 구석으로 꽂혔기 때문에 정말 예측을 하더라도 막을 수가 없는 그런 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엄청난 슈팅으로 득점을 조금씩 공격의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저, 네. 카를로스 뺏기지 않았고요. 전지 패스 아크 정면 흔들면서 오른쪽에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가야겠죠. 그대로 감아줍니다. 좋은데요. 슛! 네. 자,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걷어냈으므로 투입된 패스가 길었습니다. 네. 아, 크로스 너무 좋았는데. 자, 조금은 뒤쪽으로 갔습니다만 아쉽게 정확한 임팩트. 오른쪽으로. 자, 돌아뛰는 장영우. 한번 접어두고 자, 그대로 슈팅! 네. 조금은 먼 위치에서 중거리 슛을 한 차례 가져갔던 최용준 선수입니다. 네, 최용준 선수가 왼발 각도가 열리자마자 일단은 좋은 슈팅을 가져가 봤습니다만 지금 후반전에 김경민이 끌고 올라옵니다. 자, 공격 찬스 한번 살려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역시 김해 선수들은 또 본인의 위치를 찾아갔고요. 네. 자, 이렇게 양팀의 1라운드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화성FC와 김해시청 축구단의 경기 3대1, 최종 스코어 3대1로 김해시청 축구단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개막전부터 정말 기분 좋은 출발을 알리는 윤성효 감독의 김